경장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돼지등심, 죽순, 대파, 달걀, 춘장, 식용유, 백설탕, 굴소스, 청주, 진간장, 녹말가루, 참기름, 마늘, 생강, 육수 또는 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돼지고기는 길이 5cm 정도의 얇은 채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cm가 나오게 해서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춘장은 기름을 볶아 사용하시오. 네, 춘장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고요. 구멍이 생길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채는 길이 5cm 정도로 어슷하게 채 썰어 매운맛을 빼고 접시에 담으시오. 대파가 한 대 나오는데요. 대파는 5cm로 어슷하게 썰어서 미리 물에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죽순 데치고요. 죽순 데치는 동안에 대파 채 썰겠습니다. 그럼 냄비에 물 끓여 볼게요. 자, 물이 끓는 동안 대파를 어슷하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심지 부분은요, 잘라서 제거를 하고 이대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채 써는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대로 합니다. 가늘게 썰어줍니다. 어슷하게 썰면서 요 길이가 5cm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파는 사실 사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고기도 5cm니까요. 주인공과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준 대파는 다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미리 매운맛 제거해 놓으세요. 자, 죽순 데치겠습니다. 약간의 잡냄새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에 내부에 빗살무늬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데친 죽순은 찬물에 헹궈서 네, 열만 좀 빼주고요. 물기 제거해서 놓겠습니다. 자, 재료 썰겠습니다. 마늘 채입니다. 경장육사는요, 다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죽순, 돼지고기, 생강 모두 채예요. 중식에서는 대부분 재료들이 채면 모두 채, 편이면 편, 다지는 거면 거의 다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먼저 확인하시고 안 써있는 부분은 주재료와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생강 껍질 벗겨주었고요. 그 다음에 채 썰어줍니다. 죽순입니다. 죽순 채 썰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먼저 제거하고 편 썰고 채 썰을게요. 편 먼저 써시고 편 썰은 죽순을 모두 채 썰어줍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 한번 채 썰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핏물을 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고기가 얼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편 썰고 채 써셔도 되고요. 녹아 있어도 이렇게 써는 게 훨씬 편하시면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또는 나는 포 뜰 수 있다 그럼 포 떠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균일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오,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채 썰 거니까요. 자, 주어진 고기는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주재료는 대부분 다 사용하시고요. 부재료, 생강을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편썰은 돼지고기는 채 썰어줍니다. 결대로 채 썰으셔야 볶았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채 써는 고기는 모두 결대로 썰어주세요. 익으면 두꺼워지니까요. 최대한 가늘게 써시면 됩니다. 도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채썰은 고기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과 간장 한 큰술씩 넣을게요. 양이 좀 되면요,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재료가 좀 적을 때는 조금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때는 술 간장을 넣고, 어쩔 때는 또 소금을 넣어주죠. 예, 이거는 지급재료 보고 조절해주시면 돼요.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으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간장이 있으면 또 쓰셔도 됩니다. 경장육사의 경우에는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와 간장으로 밑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밑간을 해놓고요. 혹시 다른 작업할 거 있으면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간 때문에 야채보다 고기를 먼저 손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중식에서 고기를 데친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약한 불로, 튀김보다 아주 약한 불로요. 넣었다가 겉에만 하얗게 되면 빼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볶을 때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데칠 때는요, 흰자만 사용합니다. 제가 계란을 깨서 흰자만 놔뒀습니다. 이 흰자를 그냥 넣으시면 전체가 다 잘려 들어가니까요. 먼저 섞어서 덩어리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기포를 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두 수저 넣었습니다. 고기 양이 많아서요. 자, 이렇게 먼저 흰자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기포가 생깁니다. 이때 너무 흥건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흰자를 섞으신 후에 전분가루를 넣어줍니다. 전분도 흰자 넣은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분은 시험장에서 나오시면요, 여기 다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물농말 맞춰야 되니까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튀김처럼 옷을 두껍게 입지는 않았고요, 살짝 덮어진 느낌만 있죠. 요걸 먼저 해주시면 촉촉한 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데치는 과정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온도 체크하겠습니다. 젓가락을 넣었을 때 아주 작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면 좋습니다. 기포가 크거나 너무 기포의 움직임이 빠르다면 불이 센 거니까 불을 끄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혹시 나중에 녹으면서 또는 물이 나오면서 여기에 전분하고 흰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이걸 넣지 마시고 고기만 건져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불은 약하게 두시고요.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갈색 내는 거 아니에요. 겉에만 익히는 겁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끓는 느낌이 없으면요, 옷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자, 고기만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요, 이제 얼른 꺼내줍니다. 만약 급할 때에는 물기 없는 체에다가요, 바로 빼주시면 되고, 또는 하나하나씩 고기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남은 열에 의해서 익을 수 있으니까,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얼른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춘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데치고 난 고기에 기름을 이용해서 춘장을 묻는데요. 시험 보실 때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남은 기름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춘장을 먼저 하고 돼지고기를 데치고 나면 후라이팬이 지저분해지니까요. 고기 먼저 데치고 춘장을 볶아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거 다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기름 넉넉하게 춘장이 충분히 잠길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자, 불은 약하게 해서
먼저 초음선 볶아줍니다. 식용유는 춘장의 2배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춘장을 계속 보시면요, 구멍이 뽕뽕뽕 나 있습니다. 네, 제주도 흥무원처럼 뽕뽕뽕 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바깥으로 빼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기름으로 계속 경장육살을 이제 볶아주셔도 되고요. 너무 지저분하거나 탔으면은 한번 닦아주고 시작해주세요. 자, 이제 경장육수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기름 예열하고요. 가장 먼저 마늘하고 생강 볶아줍니다. 자, 이때 간장술을 넣어서 살짝 불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소스 넣을 때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간장, 술. 자, 그리고 바로 죽순 볶을게요. 자, 여기 향만 좀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재료들이 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볶아놓은 춘장이 있었죠. 여기에 미리 설탕, 굴소스 다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볶으면서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탕. 설탕 한 잡음술 정도. 자,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다 보면은 또 재료가 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잠깐 불을 줄여 놓고 또는 꺼 놓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굴소스. 자, 춘장, 설탕, 굴소스를 이렇게 넣고 살짝만 또 볶아주시고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 그 다음에 물 넣어줍니다. 물은 4분의 1에서 3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국물이 아주 많은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혹시 두껍거나 너무 안 익었으면 고기를 볶다가 소스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걸쭉하게 되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 넣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마저 익히면서 버무려주면서 물놀만 만들겠습니다. 이미 소스가 걸쭉하다고 물놀만 안 만드시는 분 계신데요. 이것까지 해주셔야 음식이 식지 않고 윤기가 잘 납니다. 끓이면서 옆에서 이렇게 만들고 계셔도 돼요. 근데 미숙하시면 이거 하나하나씩 만드시는데 재료 태울 수 있겠죠? 그럼 소스, 물놀만 미리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넣어서 좀 더 윤기나게 농도 완전 걸쭉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담겠습니다. 물에 이렇게 담가놓은 대파는 체에 받쳐서 물기 없애주시고요. 면보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자, 대파 밑에 깔아줍니다. 자, 대파 깔아주시고요. 경장육살 가운데 담아주시면 됩니다. 햇산 대파 밑에 깔아주시고 볶은 고기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장육살 완성되었습니다.